FDM 3D 프린터로 뽑은 이빨입니다. 레이어가 보이나요? 덴탈 전용 FDM 3D 프린터입니다. 예전에는 레진을 사용하는 DLP 방식을 많이 사용했는데요. 뭐가 다른가요? DLP가 정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풀 아치로 뽑을 때는 DLP도 수축 때문에 정교함이 떨어져요. 그 이빨 사이에 그 어쨌든 틈이 네. 검정색으로 보이거든요. 이 FDM도 네. 이거는 그게 잘 흘러내려갖고 네. 레진이 차기 때문에 후 과정에서 이제 경화하면서 예. DLP 장비가 아무리 좋더라도 유지 보수를 해야 되려면 레진이 사실 관리하기가 그게 정말 네.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여태까지는 입에 넣을 수 있는 재료가 없었기 때문에 틈 받으면서 폭이 확 넓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FDM은 가격도 매력이 있지만 관리 측면에서도 네. 좀 장기간 보관만 잘하면 그래도 네. 사용할 수 있는 외관만 봤을 때는 3D 프린터 기계 자체는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빨이면 이빨, 교정이면 교정을 위한 최적의 슬라이싱 세팅 값을 제공하는 프린터라고 하네요. 치과에서 3D 프린터를 사용한다고 하면 틀니처럼 이빨 모양을 뽑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요? 이빨을 이렇게 딱 맞춘 다음에 밖에서 UV로 쏘면은 요 철심만 이렇게 딱 이빨에 붙고 얘를 싹 빼대면 여기에 다라라라 붙는 거죠. 남는 거. 예전에는 교정기를 수평에 맞춰 붙이기 위해 환자가 오랜 시간 입을 벌리고 있어야 했는데요. 이런 틀을 사용하면서 간단해지고 환자도 덜 힘들다고 하네요. 이제 이빨 본을 3D 프린터로 떠서 이렇게 되는 형태로 넣은 다음에 이걸 잘라서 투명 교정은 이빨을 그 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빡빡한데 얘는 미백에 대한 거기 때문에 저 안에 약을 넣고 그냥 이빨에 물고만 있으면 되는 거라 좀 말랑말랑하고 그렇게 사용하면 돼요. 여기서 잉 해서 구멍을 파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뚫을 수도 있고 이렇게 뚫을 그렇죠. 수도 있고 막 하니까 그거를 가이드를 껴갖고 그거에 맞춰서만 구멍에 들어가게끔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임시로 그냥 네, 가이드 옆으로 거예요, 바로 딱 그 사람 이빨에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잉 해서 그럼 기둥을 심으면 이빨을 심어야 되는데 이게 필요하잖아요. 나올 때까지 이런 것들을 하나 만들어서 입 안에 넣고 씹게 하는 건데 이걸 FDM으로 처음으로 승인을 받아서 저희 걸로 출력해서 이렇게 맞춘 거죠, 이빨로. 3D 프린터가 치과 치료에서 다양한 도움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진짜로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이거 저희 그 원장님도 출연시켜드릴 수 있어요. 강남이 유명한 제가 임플란트 할 때 연락드리겠습니다.